흘러간 시간과 함께 이미 과거의 흔적은 지워져 버렸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선 이곳을 둘러싼 괴담이 종종 회자되곤 합니다. 한 상가 건물 지하에 위치한 호프집에 과거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밤마다 나타나 울곤 한다는 괴담. 실제 주인과 종업원들이 이를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가위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때문에 경찰 신고도 빗발쳤고 결국 견디지 못한 주인이 호프집을 연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가게를 정리하고 도망치듯 나가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수많은 소문과 이야기가 일대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 오래된 호프집 괴담은 한 살인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상가 건물. 대로변에 위치한 이 상가 건물 지하 1층에는 이발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만 일반 이발소와는 달리 유사성행 일을 해주는 퇴폐업소였습니다. 40대 A씨는 2002년 10월부터 이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생도 언니인 A씨를 도와 손님들에게 면도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3, 4명 정도의 손님이 찾아 그리 영업이 잘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3년 10월 17일 오전 7시 50분경 이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A씨는 집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2시쯤 가게로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동생은 이보다 빠른 오후 1시 30분경 이발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언니를 불렀지만 가게 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의 가게 안을 살펴보던 동생은 가게 안쪽 바닥에 이발소 가운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언니 A씨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 언니를 흔들어 봤지만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그녀는 황급히 1층으로 올라가 이웃 상가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출동한 경찰의 눈에 비친 현장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살인사건의 현장이라기에는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확인 결과 A씨는 왼쪽 목 아래 부근에 경동맥이 지나는 부분을 단 한 번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과다출혈 쇼크사. 경동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상당량의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어야 했지만 누군가 정리한 듯 현장은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현장을 정리했다면 손이나 얼굴도 닦았을 것으로 추정해 이발소 세면대에 혈흔반응 검사를 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족적도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없었습니다. 한편 사망 추정 시간은 10월 16일 밤부터 17일 오전 사이였습니다. 17일 오전 7시 50분경 A씨와 동생이 통화했던 점을 감안하면 17일 오전 8시부터 정오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범인이 남긴 흔적도 없었고 이발소 안과 상가 건물은 물론 대로변에서 상가를 비추는 CCTV도 없어 사건 발생 전후로 누가 건물을 드나들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왕래가 많은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였는데도 목격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없어 성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었고 이발소 안에 있던 현금이나 금반지도 그대로 있어 금품 목적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한 관계나 치정 등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수사 결과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상가 사람들과 왕래가 별로 없었고 이렇다 할 원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별거 중이긴 했지만 따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범인을 2명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A씨에게 저항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아무리 칼을 잘 쓰는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조금만 움직이면 비껴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한 번만 찔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뒤에서 한 명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앞에서 다른 한 명이 경동맥을 정확히 찔러 살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너무나 정확하게 경동맥을 끊었기 때문에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청부살인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우선 경찰은 A씨 주변 인물들에 대해 집중수사를 시작합니다. 이발소 단골 손님들과 상가 건물 4층의 인력사무소 사람들을 포함한 상가 내 인물들, 동종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A씨를 처음 발견한 동생도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가장 의심을 산 인물은 A씨의 남편이었습니다. 별거 따로 지방에 살고 있던 남편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A씨가 사망할 경우
남편은 법적 상속 1순위로 단독주택 등 3억 원 정도 하는 A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남편이 빚 때문에 아내를 살해하고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알리바이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혹시나 청부살인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 통화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 등도 확인해봤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결국 범인은 잡지 못했고 그렇게 16년이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범인은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다만 평소에는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제외해 범인의 모습을 찾아봤다면 오늘은 제가 품은 몇 가지 의문점들을 중심으로 범행의 가능성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범인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경찰이 한쪽으로 범인의 모습을 판단하고 그것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품었던 첫 번째 의문점은 이 사건의 범행 동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무언가 이유나 목적이 있어야 행동을 하는 합리적 동물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 당시 경찰이 가장 범인으로 의심했던 인물은 A씨의 남편입니다.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었고 금전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A씨가 사망하면 거액을 상속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범행 목적과 범행 동기가 명확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는 A씨 사망 이후 A씨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제일 수혜를 입은 사람 역시 A씨의 남편입니다. 이를 볼 때 A씨의 남편을 의심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너무 타당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때로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진 채 다른 가능성을 다 차단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됩니다. 그 이유나 목적이 때로는 정말 사소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돈 2만원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길을 지나다 몸이 살짝 부딪혔다는 이유로 사람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알고 보면 A씨와 사소한 시비가 붙은 손님이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이유로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남편이 범인이라는 틀에 박힌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바로 이 범행은 정말 전문살인범이나 청부살인범의 소행인가입니다. 당시 경찰은 단 한 번 경동맥을 정확히 찌른 것을 두고 한 명이 피해자를 잡고 칼을 잘 다루는 다른 한 명이 목을 정확히 노리고 찌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인간 행동의 우연성과 비합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인간의 행동과 현상들이 공식으로 구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며 우연히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프로파일링과 같은 합리적 추정 방법이 때로는 실제 범행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어떤 현상과 행동을 바라볼 때는 늘 비합리성과 우연성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찰이 당시 범행을 분석하면서 한 주장은 철저히 합리성에 기반을 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범행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범인이 흉기를 휘둘렀는데 우연히 목을 찔렀을 경우입니다. 너무 비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연은 어떠한 비합리적인 상황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축구를 하다 보면 공을 찾는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친구의 급소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급소를 노리고 찬 것도 아닌데 말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피구를 하다 보면 자신이 노리지 않은 전혀 다른 친구가 공에 맞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A씨와 범인이 시비가 붙었고 범인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는데 우연히 경동맥을 정확히 찔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솟구치는 피를 보고 범인은 매우 당황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추가로 흉기를 휘두르지 않고 상황을 얼른 수습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이라는 흉기를 휘두르는 횟수가 오히려 우연성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부살인의 경우 명확하게 살인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범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문 살인범의 소행이라면 인근 지역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변에 유사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를 볼 때 전문 살인범이나 청부 살인범의 소행으로 이 사건을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결국 이러한 의문은 범행의 계획성 여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경찰은 수사 당시 계획적인 범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범행의 우발성과 계획성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흉기의 출처입니다. 물론 이것도 예외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치안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흉기가 범인이 소지했던 것이라면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흉기가 현장에 있던 것이라면 우발적인 범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흉기는 날카로운 칼로 추정되지만 수사 당시 이 흉기가 현장에 있던 것인지 범인이 소지했던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흉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추가적으로 범인이 2명 이상이 맞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합리성을 극대화해서 판단하면 2명 이상의 범인이 함께 저지른 범행의 가능성이 높고 우연성을 극대화해서 판단하면 한 명이서도 충분히 범행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어느 한쪽이 맞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의문점은 범인이 어떻게 아무에게도 목격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는가입니다. 앞서 사건 내용을 잘 보셨던 분들은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범인은 분명 경동맥을 찔렀습니다. 경동맥이 끊어지면 피가 순간적으로 분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범인의 몸에 피가 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목격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더구나 상가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가 묻은 상태 그대로 범인이 현장을 빠져나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가 많이 묻은 겉옷을 벗고 도망쳤다. 두 번째, 따로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고 도망쳤다. 세 번째, 이발소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가운을 벗고 도망쳤다. 마지막 네 번째, 범인은 애초에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 네 가지 가능성 중 어떤 것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이발소 세면대에서는 어떠한 혈흔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로 손이나 얼굴을 씻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고 있던 옷이나 이발소 가운으로 손과 얼굴을 닦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A씨가 가운을 입고 있던 상태로 쓰러져 있던 것을 감안하면 범인도 이발소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건 현장에 퇴폐업소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손님으로 온 범인이 자신의 옷을 벗고 가운을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 피가 묻은 가운을 벗어 손과 얼굴을 닦고 원래 입고 온 옷으로 갈아입은 뒤 가운을 들고 도망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범인은 어떻게 현장을 빠져나갔을까요? 오늘은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생각을 확장해 범인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종합하면 범인의 모습은 양극단으로 나뉩니다. 여기 양극단의 인물들이 서 있습니다. 한쪽엔 합리적 판단으로 그려낸 인물로 철저히 범행을 계획해 단 한 번에 목적을 달성한 두 명 이상의 냉혹한 살인마. 그리고 다른 한쪽엔 우연성에 기댄 판단으로 그려낸 인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우연히 사람을 죽인 인물. 범인은 이 양극단 중에 어느 한쪽에 속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인은 어느 쪽에 가까운 인물일까요? 이상 미제사건 파일 잠맛이었습니다. 퇴폐업소는 보통 24시간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낮보다 밤에 손님이 많기 때문입니다. 업소의 특수성을 따져보면 누구든지 돈만 내면 들어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는 잠을 자고 가는 손님도 있다고 합니다. 즉, 불특정 인물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손님으로 들어왔다가 우발적으로 살아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마지막 손님이 범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소 우연성에 개입한 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